예, 이거는 지금 추세인 거는 우리 식당에서 사용합니다. 지금. 그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게 가을에 추수하면은 이 꼼장어는 집에다 구웠을 때 제일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됐어요. 막 30년 지났습니다. 31년째. 저희 모친이랑 같이 저랑 같이 시작했습니다. 우리 기장에서는 꼼장어가 많이 났지만 꼼장어 장사하는 집이 없어가지고 뭐 그걸 계기로 해서 꼼장어 장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특히 집부를 중점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꼼장어도 요즘은 뭐 국산 꼼장어 아닌 뭐 다른 미국산이나 일본산이나 다른 여타 다른 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토종 국산 꼼장어는 좀 유달실이 맛이 들큰하고 되게 단맛도 나고 맛있죠. 옛날에는 뭐 버렸던 이 물고기 뭐 물고기도 아닌 무슨 뭐 뱀 같은 뭐 이렇게 뭐 해모 식품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들 뭐 없어서 못 먹고 뭐 맛있다고 감탄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내면입니다. 네, 가세요. 가세요. 주문 있습니다. 10불 2인분, 양념 2인분입니다. 싫어하세요. 네. 네. 언제부터 집에다가 구워 먹고 또 뺏긴 그 속살을 뭐 어떻게 뭐 아구찜 하듯이 양념을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제일 먼저 포장마차 스타일로 뭐 이렇게 뭐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 음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기술은 없는데 뭐 우리는 오래 굽다가 보니까 하여튼 꼼장어에 하여튼 불을 화력을 그 순간 온도가 뭐 한 500도 600도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불을 많이 줘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굽는데 축축하면 안 되고 바삭 말란 집을 뭐 횟집을 가지고 하여튼 뭐 센 화력으로 해가지고 굽어냅니다. 그게 뭐 특징이겠죠. 거의 중간 거, 뭐 큰 거는 뭐 2kg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뭐 거의 아나곤다 같은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보통 뭐 소중대로 했을 때 100g, 200g 정도의
곰장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우리가 되어주시면 그런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죠. 고소하고 담백하다. 뭐 깨끗한 맛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정말 맛있습니다. 네. 육질은 어때요? 쫄깃쫄깃하죠. 육질이 네, 담백하고. 네. 두 개. 예. 이렇게 하나 드세요. 맛있게 잘 먹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한 70년 이상 된 것 같은데, 뭐 하여튼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, 뭐 하여튼 뭐 건물을 새 건물 지으면 뭐 좋겠지만 전통식으로 옛날 기아집을 뭐 그냥 보존하고 있습니다. 장어탕 끓이기 위해서 뼈하고 대가리하고 같이 구워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 뼈 사이에 있는 이런 피 같은 덩어리 이런 거 제거하는 작업이에요. 장어탕은 장어 머리하고 뼈를 가지고 뭐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우리 사골 곰탕 끓이듯이 푹 한 5시간 정도 구워가지고 걸렸어. 그리고 또 살을 넣어가지고 단배추라든지 시래기라든지 뭐 이런 거 넣고 무하고 뭐 이런 넣고 뭐 육개장 끓이듯이 뭐 그런 식으로 끓이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번 탁 끓어오를 때까지 놔둬요. 이제 다 끓었으니까 한 번 탁 끓어오르면은 식혔다가 반은 이제 포장을 하고 반은 우리 또 손님들한테 나갑니다.
네, 국산 꼼장 아니면은 뭐 장사 못 하는 것이고 그건 철학이고 뭐 철칙이고 예, 손님들한테 뭐 여튼 음식 밑반찬부터 뭐 우리 집 손으로 사가오는 음식 없이 예, 직접 하고 여튼 양님도 뭐 정성껏 뭐 깊은 맛 내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더도 말고 뭐 들도 말고 뭐 지금 상태대로 뭐 꾸준히 뭐 하면은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.